안녕하십니까. 저는 난국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비가 많이들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오시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많이들 이렇게 오셔서 자성을 밝히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제 스스로 뿌듯하고 어깨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사를 한번 바꿔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저번 그 달에 용맹정진회 끝나고 또 모두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제가 인사를 못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마치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이 말이 결국은 생사를 오가는 말과 같습니다. 용맹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를 찾았을 때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게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늘 제가 큰 우주의 법계의 진리와 이치를 사실은 많이 쪼개가지고 여러분의 하루에 비교하기도 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남에 비교하기도 합니다만 이거를 딱 하고 알아버리면은 쉬운데 딱 하고 알기까지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불교나 왜냐면은 기독교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해석해서 볼 것이 없이 간단하게 사실은 되어 있어서 응집력이 있더라고요, 종교에. 근데 불경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우리가 뭐어그 경전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제가 어떤 분이 어떻게 강의를 해놨나 하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면서 가슴이 탁 하고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잘 모르니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일정 부분 찾아서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도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니까 정보라든가 이런 지식에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에 가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정보들이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게 되면은 그 정보가 마치 진실과 사실인 양 받아들이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사실 많은 도움을 제 생각엔 도움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와 같으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문법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가 서울로 입성해서 대학교를 갑니다. 아무리 스카이대를 가더라도 외국인을 만나면 하이 해야 되나 헬로 해야 하나 사실은 이게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딱 만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써야 되는지 본인께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들어와 있어 버립니다. 근데 그런 지식하고 이거는 또 다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지혜를 여는 이 자리는 여러분 지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자꾸 더 여러분들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제가 이 매체를 찾아서 보니까 자꾸만 그 자리를 지식으로 근접해서 자꾸만 잘라놨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화엄경이라고 우리가 불교 경전을 얘기해 보면 그거를 가지고 계속 지식적 입장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거를 우리가 그 어떤 나누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쪼개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들어가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수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박을 얘기할 때 수박을 잘라서 먹어라. 이게 간단한 법이잖아. 네가 직접 잘라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 수박이라는 거를 지식적 입장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 견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니까 색깔은 레드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레드에 바깥에는 껍질이 몇 센티미터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이것이 정확하면 상관없지만 지식이 자꾸 나눠서 개입이 되면 여러분 공부에 상당히 많은 방해가 되고 여러분들은 더 어려운 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지식으로 접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여러분들이 그냥 방법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저절로 딱 놓이는 자리에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부를 해 나가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순서에 있어서 물질이라는 우리 몸의 그릇을 알자가 제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물질이라는 이 몸의 그릇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마음과 여러분들이 쓰는 행동은 이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맹정지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한 마음이 올라오고 한 습관이 생기고 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순간 갑자기 팍 그 패턴의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용맹정진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나가서도 있었고 다시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마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감정이 드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사고하는 패턴과 하는 행동의 패턴이 도대체 그러면은 왜 다른지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려면 몸, 마음 중에 몸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몸 중에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그릇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그릇의 특성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인가? 그러면 이 몸, 마음을 내가 선택해오기 이전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길래 이 몸을 내가 끌어당겨서 썼느냐?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릇을 만들거나 뭐 도기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탁에 우리가 밥을 올려야 하는데 그릇을 만든다고 볼게요. 재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로 지금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 차를 우리는 타고 보이차를 우리는 타고는 돌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흙을 팠을 때 도기쟁들이 흙의 질감에 따라서 만드는 도자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유기그릇이 있습니다. 이렇듯 그 특성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몸이라는 이 물질을 가진 특성이 다릅니다. 이 몸이라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환경과 어떤 공간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받아들이는 패턴과 이거를 사고하는 패턴들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마음이 어떤 방법으로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몸의 그릇의 기질을 아셔야 됩니다. 이 기질은 앞생에서부터 에너지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당겨서 만든 거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의 몸의 특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질, 특성과 기질을 알아야 되는데 기질은 여러분들의 타고난 성질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호간에 서로 그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질이 특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특성이 기질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업습의 뭉치를 아셔야 됩니다. 이 업과 습이라는 뭉치는 한 번에 생겨난 게 아니라 반복적인 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빨리빨리 해서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계속 쳇바퀴를 도는데 쳇바퀴 바깥으로 튕겨져 나오면 더 이상 돌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다람쥐는 계속 돌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과 습이라는 거는 반복적인 정신의 사고의 패턴에서부터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습관이라는 것도 이 반복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습득해서 만들어진 것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말은 이 생에서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 앞생에서부터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본래는 업습이 없는데 본래는 우리가 자기를 찾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안에만 존재하다 보니까 계속 그 패턴을 끌어당겨서 지금 요 물질을 만들고 다시 요것이 사가 되어서 넘어가니까 다시 돌아가셨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탄생이라는 걸로 다시 몸을 부여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이 여러분들의 업습의 덩이를 만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의 본질을 알고 그 안에 담겨있는 업습이 무엇인지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업습이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위로는 업습이 위로는 조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업습이라는 거는 위로는 조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업습이 존재하면 여러분들이 업습의 뭉치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패턴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의 습관들은 업습의 덩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이 위로는 조상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상님과 조상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DNA 구조가 상당히 여러분들의 부모와 조상님의 DNA 구조와 굉장히 비슷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떤 진동과 파동에 의해서 반드시 바로 쉽게 맞닥뜨려집니다. 그래서 조상의 습관, 조상이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주는 감정적 메시지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전 시간에 제가 무엇을 했었냐면 촬영 우리 그 지역 방장님들이 그 쓰고 있는 촬영에 그 제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인가? 차례를 지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조상님하고의 이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잠시 했는데 이것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후손한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한테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생일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뭔가 축복받아야 될 날이 있다면 그 축복받아야 될 날에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관심도 없고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떤 감정을 받겠냐라는 거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 감정을 고스란히 어디에 왜냐하면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의 에너지체만 존재합니다. 그 감정의 에너지체는 파동으로 인해서 저기 선풍기가 전기로 인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만큼 우리한테 그 에너지가 다가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동을 업습인 내가 DNA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업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니까 나한테 해롭게 하진 않을 거야라는 게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감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이 있으면 두루 생각을 하고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살피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아버지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몸이 없기 때문에 감정만 받기 때문에 충분히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닦는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주는 감정들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쪽에서 이런 파동을 보내도 나랑 파동이 맞지 않고 그 파동이 나한테까지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십을 때리는 파동이 내가 자꾸 업습을 닦고 닦으면 아무리 거기서 안 좋은 기운을 십을 줘도 나한테 다가오는 거는 일이 자꾸 점차점차 줄어들어서 거의 나한테는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는 내가 내 아이한테 감정에 업습이라는 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왜냐면 일단 유전자가 굉장히 비슷한데 환경적 조건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답습을 하게 되냐면 유전자가 비슷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사고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정신적 사고가 비슷해 버리면 정신적 사고가 물질화된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래로는 내 자식에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업습을 쌓아주게 되고, 감정적인 걸로 계속 여러분들 자식한테 안 좋은 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닫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자식한테 줄 만한 그런 업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아이가 가지고 온 것에 의해서만 이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 나라는 현재 존재들은 조상까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거 해결해야죠. 여러분들이 현재 삶을 통해서 지은 걸 해결해야 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닦는다라는 거는 위아래를 바라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내가 가지고 온 거를 내가 닦고 가기도 힘든데 또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주고 받고 내가 더 하고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업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마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뭐 업이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사고의 패턴이 업입니다. 타인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관점이 나의 관점인지 아니면 전체의 관점인지 이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조상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순서를 통해서 만납니다. 밥상 위에 종지가 있고 대접이 있고 주발이 있고 뭐 밥그릇이 있고 수저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종지가 대접이 되고 싶어 하고 대접이 종지가 되고 싶어 하고 젓가락이 숟가락 되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역량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보기보다는 항상 끊임없이 삶이라는 업습으로 남의 것을 가져오기가 아니면 남을 부러워하기가 바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적인 특성들은 실상에서는 사실 크게 나누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나누어진 것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지가 술잔도 종지랑 비슷하잖아요. 술잔, 종지 뭐 요런 그릇들이 사실 도자기로 만들었든 아니면 유기로 만들었든 쓰임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들 그걸 가지고 옳다 나쁘다라고 말할 것이면 단지 쓰임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조상님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조상님과 조상신은 우리 유튜브에 노천 회장님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조상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산신이 문을 열어주고 조상신을 만나고 산신의 문을 열고 전신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산신의 문을 왜 열어야 하는지 조상님을 왜 만나야 하는지 왜 전신을 왜 만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잘 모르고 계시면은 공부할 때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런 거는 유튜브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용맹정진이 있는 날인데 용맹정진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용맹정진을 아시고 저번 시간에 저번 달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용맹정진을 하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하고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깨달음이라는 것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완전한 이미 이 자리에 꿈을 깬 사람, 꿈을 깨어나서 아침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의 꿈이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는 사람한테는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나려면 여러분 자명종 소리도 필요하고 누군가가 흔들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라는 거가 어떤 잘못 가면 여러분들한테 오만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윤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혜를 여는 자리에도 그것이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균형과 조화라는 거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본이 바로 쓰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도 신의 세계에서도 그것이 균형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